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로직에서 피아노롤을 사용하실 때 알아두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디폴트로 사용하는 지금 보시는 포인터 툴을 이용하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음의 길이도 변경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노트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핑거 툴 있죠. 이게 뭔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자, 얘는요, 자 보시면은 노트 있죠. 끝에 가서 이런 식으로 노트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노트의 길이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동이 되진 않습니다. 즉 포인터 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동도 되고 변경도 가능한데 핑거 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노트의 길이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떨 때 쓰냐면요, 예를 들어서 노트의 길이는 변경하고 싶은데 이동되는 걸 막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특정 노트를 뮤트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 다들 이렇게 T 누르고 여기 있죠, M 눌러서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이게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하려면요, 일단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얘를 뮤트 하겠다 선택하고 컨트롤 M 됐죠. 또 여러 개를 하겠다 선택하고 컨트롤 M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기능은요, 그렇게 자주 쓴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작업하는 여기 있죠, 리전을 꽉 차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Z키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상에 꽉 차게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려면은 Z키 누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또는 얘만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시 뒤로 가려면은 Z키 되죠. 자, 네 번째로는요, 여기 보시는 브러쉬 툴인데요, 얘는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하이햇을 입력할 때 펜슬 툴이 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번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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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브러쉬 툴을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T 눌러서 브러쉬 툴을 선택한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클릭하시면 노트가 입력이 되고, 펜슬 툴 같은 경우는 매번 이렇게 클릭을 했지만 브러쉬 툴은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쭉 드래그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입력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겹쳐 있는 노트들을 정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노트를 하나씩 선택을 해서 이렇게 다 정리하시는데, 물론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좀 불편해요. 이런 경우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커맨드 A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역슬래시 키를 누르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역슬래시 누르시면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네, 오늘은요 피아노 롤을 사용하실 때 알아두시면 편리한 기능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